키움 히어로즈 대 두산 베어스 팀 간 12차전 맞대결 이성우 해설위원과 함께 잠실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지금 우천 중단된 시간이 이제 30분이 좀 넘어가는 시점인데요. 아직까지 비가 좀 내리고 있으면서 경기는 진행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지금 양 팀의 이 응원단들의 분위기가 더욱더 크게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전 지금 재밌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와, 양 팀의 응원전 지금 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아, 이제 한번 체크를 해 보는데요. 나옵니다. 예. 지금 내리는 비의 양도 체크해 보고 있고 일단은 이제 그라운드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죠. 그렇죠. 방수포가 덮인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이외의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원인트랙에 물이 상당히 많이 고여 있습니다. 그러네요. 워닝트랙 쪽도 지금 비가 많이 오면서 물이 고여 있는 상황인데 심판진이 우선 잠시 나왔다가 상태를 체크하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그라운드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선수들의 부상도 염려가 되는 건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럼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사실. 아, 그렇죠. 예. 아, 응원전. 아, 지금 양 팀의 치어리더 분들도 지금 다 나와 계시는데 제가 잠시 좀 이름을 찾아놨어요. 오늘 키움은 이예빈 치어리더와 박희인 치어리더가 예, 와 계시고요. 이분이 이예빈 치어리더.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순발력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산 베어스는 정의정, 유혜진, 정다혜, 홍예빈 이렇게 네 분의 치어리더가 와서 이렇게 응원단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두산 팬들도 지금 뭐 야구장 떠나실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그러니까요. 즐기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최상단의 지붕이 약간 있는데 그렇죠. 그 부분을 지금 활용해서 계속해서 지금 응원가를 따라 부르면서 현장에 남아 계십니다. 정말 와, 열정이 양팀 응원 팬분들 뭐 대단합니다. 저는 진짜 이 야구 팬분들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변현석 캐스터가 잠실에서 중계하는 건 처음이라면서요. 그렇죠. 예. 와, 특별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잠실에 야구 보러 왔을 때 비가 오면은 그냥 친구들이랑 그냥 결과 보고서는 아, 어디가 이겼구나 하고 갔거든요. 와, 근데 이 야구 팬들의 이 열정은 저도 오늘 다시 한번 배웁니다. 변현석 캐스트가 이제 KBO 리그 두 번째 경기인데 그렇죠. 왜 인기가 많은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알 것 같아요. 빠져들 것 같은데요. 네. 첫 경기가 너무도 다이나믹했고 두 번째 경기도 굉장히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진짜 현장에서도 저는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비가 좀 많이 오고 있는 상황. 팬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 팬팀에 대한 애정 그리고 선수에 대한 응원을 함께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잠실 야구장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키움 히어로즈와 두산 베어스의 팀 간 12차전 맞대결 여전히 우천으로 인해서 경기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